자. 그 다음에 그저기 그 여러분 거기 뭐 23번 그저기 79페이지 23번 문제 한번 보면 여러분 요거는 갑은 자을의 허락도 없이 갑의 대리인으로 사칭하여 병에게 갑 소유의 부동산을 A에게 1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무슨 병? 갑을 병. 그러면 여러분 대리 나왔을 때는 무조건 줄 세우는 게 중요하다. 을갑병인지 갑을병인지 그지? 여기는 무슨 병? 갑을병. 자, 타당한 것은 했습니다. 자, 타당한 건 다 봐야죠. 갑은 그 사실을 알고 즉시 추인을 거절하였다가 고까지 끊으면 자, 즉시 추인을 거절하면 확정적 무효. 무슨 정무요? 확정적. 자, 하고 난 뒤에 확정적 무효가 돼서 다음에 추인하더라도 유효로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이 갑이 을에게 추인한 후 자, 대리인에게 추인했습니다. 누가 알아야 됩니까? 상대방. 그 다음에 모르는 병이 철회하면 철회가 우선한다. 무슨 정무요? 확정적 무효. 철회는 무효가 아니고 철회는 그대로 뭐? 유효. 만일 갑이 병에게 매매 가격을 1억 5천으로 추인하면 자 1억에 지금 묶은 대리인이 1억에 매매했는데 본인이 1억 5천에 추인 이건 변경을 간 추인 조건을 붙인 추인은 추인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고 누가 동의해야 된다? 상대방 자 1억 5천에 추인하여 주겠다고 한 경우 병은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요, 그, 1억 5천에 추인하면은, 요 변경을 간 추인은, 추인의 효력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무슨적 무효다? 확정적 무효. 무슨적 무효? 확정적 무효가 되고, 병은 철회 있다, 없다? 없다. 1억 5천 하면 추인의 효력 발생하지 않고, 그건 무슨적 무효? 확정적 무효. 추인을 거절한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지. 3번 질문 좀, 그죠? 자, 그 다음에, 갑이 사망하여 을이 갑을 단독 사용. 자, 묶은 대리인이 상속, 묶은 대리인 상속, 자기가 사칭했는데 책임을 질 수 있게 됐다, 안 됐다? 됐다. 당연히 뭐 진다? 책임진다. 추인하여야 한다. 추인을 거절할 수 없다. 추인을 거절할 수 없다는 말은 당연히 뭐 해야 된다? 추인하여야 한다.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 4번. 당연히 유효로 된다 하면 틀린다. 당연히 뭐 해야 된다? 추인하여야 된다 일단 그 4번은 당연히 유효로 된다 하면 X다 당연히 유효로 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뭐 해야 된다 추인 자 그 다음 5번 갑니다 병이 갑에게 철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최고하여야 한다 최고 없이 철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그 24번 가는데 24번 이런 갑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은 을이 갑을 대리하여 병과 계약을 했다. 옳지 않은 것. 자 그대로 어떻게 가노? 갑을 병 읽으면서 그지? 자 3번 가는데 3번 틀린 거 찾는데 철회하고자 하는 병은 다시 뭐 하고자 하는 병은? 철회하고자 하는 병은 을에게 대리권을 없음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된다. OX X. 자, 병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뭐로 본다? 선의 및 무과실로 본다, 상대방은. 그러면 상대방은 추정하니까, 상대방은 추정하니까, 상대방이 입증할 필요 없고, 그럼 철회 못하게 하려면 누가 입증? 본인이 병이 악임을 입증. 누가 입증? 본인이 병이 뭐임을 입증, 악임을 입증. 그래서 병 스스로가 선임을 증명. OX? X. 누가 입증? 본인. 갑이 상대방이 뭐 악임을 입증하면은 철회를 저지할 수 있다.
그 다음, 여러분 25번은 보면, 몇 번? 25번. 자,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을 대놓은 게 틀린 것인데, 3번으로 가는데, 무슨 방언? 상대방은. 자, 여러분, 가끔씩 잘 나온다. 요거. 본인이 있고, 상대방이 있고, 대리인이 있는데. 자, 여러분 그죠? 요 본인이 추인하면은 전부 다 뭐지고? 책임지고. 추인을 무슨 절? 하면은 확정적 무효가 되잖아. 그지? 그럼 본인은 이제 그걸로 끝나고. 그럼 무슨 방은? 요 대리, 자기는 이제 목적 달성 못 하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요 대리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는 깨끗, 선의 및 무과실해야 되고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꼭 기억한다. 누가 이게? 무슨 방이? 뭐일 때? 악의일 때. 책임 물을 수 없다. 그게 지금 25번에 3번. 무슨 방언? 상대방은 끊고, 안 경우. 뭐한 경우? 안 경우. 이행 또는 손해배상 청구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중요하다. 요거 상대방이 뭐? 안 경우는 누구에게는 책임 못 묻는다. 대리인. 근데 안 경우. 아직 뭐 추인도 안 하고 그절안 했다면 누구한테만 할수 있다. 본인에게 최고는 뭘 때도 된다. 악의일 때도 된다. 그거 꼭 기억한다. 여기서. 그래서 3번 틀리고 5번으로 간다. 25번에 5번. 안 상대방은 무슨 상대방은? 안 상대방은 뭐 없다. 철회 없다고 되겠습니까? 예. 그다음 여러분 26번 보면 몇 번? 26. 자, 행위 능력자 갑은 대리권 없이 을을 모하여 대리하여 고까지 끊고 대리권 없이 을을 모하여 대리하여 하면 무슨 갑병? 을갑병 이렇게 하지. 병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옳은 것. 자, 옳은 것다 봐야 된다. 그지? 그럼 을이 을은 본인이죠. 을갑병. 매매 계약을 추인한 경우 다른 의사 표시가 없으면 그 계약은 추인한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OX, X, 뭐해서 소급해서 그 자체. 2번 병이 계약 당시에 갑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더라도 자 상대방이 알았더라도 뭐 없다 철회 없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요런 형태로 납니다. 26번 자 상대방에 대한 무권 대리인 책임만 가는 규정에 의하여 갑은 누구고 무권 대리인이지 을갑병. 무권 대리는 만약에 책임을 지게 되면은 무엇 때문에 자기가 사칭했건 간에 무조건 뭐진다? 책임진다. 무슨 과실? 무과실. 굉장히 잘 출제합니다, 요거. 무권 대리인이 만약에 뭐지게 되면? 책임지게 되면 무슨 과실? 무과실. 그 다음 4번 갑니다. 병이. 무권 대리인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다면, 자, 안 경우, 최고는 할수 있다, 없다? 있다. 본인에게 최고. 최고는 선의뿐만 아니라 뭐일 때도 된다? 악의. 지금 되고 있죠? 예. 자, 5번 갑니다. 갑이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한 병은, 자, 그래서 선의의 병은, 그런 말이다. 뭐의 병은? 선의의 병은, 본인이 대리인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추인한 경우, 추인한 사실을 뭐 몰랐다면 상대방은 뭐할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예. 기억해 주면 될것 같고 다 요런 형태로 낸다. 그지? 자, 그다음에 29번으로 갑니다. 몇 번으로 갑니까? 29번. 자, 그럼 29번 갑니다. 무권 대리와 표현 대리 옳은 것.
자, 1번 강행법규 위반 무효, 확정적 무효가 됐다. 무슨 대리 없다. 표현 대리 없다. 그지? 꼭 기억하고 이제 나오는 이건 충분히. 그다음 무권 대리 취는 본인이 무권 대리인 상대방뿐만 아니라 무권 대리인에게도 할 수 있다. 맞죠? 예. 근데 대리인에게 했을 때는 누가 알아야? 상대방이 알아야. 그지? 그다음 3번 갑니다. 유권 대리 주장은 여러분 표현 대리 주소 소속은 어디 소속이고 무권 대리. 그래서 여러분 소속에서는 주장하는 것만 조사해야 되거든. 그러면 유권 대리 주장한다. 그러면 표현 대리도 유권 대리처럼 본인이 책임지지만 소속은 표현 대리는 무슨 대리 소속이니까 무권이니까 유권 대리 주장하면은 표현 대리 조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걸 변론주의 위반이라고 그런다. 예? 그럼 유권 대리 주장에는 표현 대리 포함되어 있으므로 OX X 표현 대리 판단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그 다음 4번 무권 대리인이 무권 대리 행위 후 본인을 단독 상속했다. 자, 무권 대리인이 본인 상속받았다. 뭐진다? 책임지는데 당연히 추인. 뭐 당연히 유효하면 OX X. 아까 당연히 뭐? 추인. 그래서 본인을 단독한 무권 대리 행위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 측에 뭐하고 반하고 당연히 뭐해야 된다? 추인. 당연히 유효하면 OX X. 꼭 기억한다. 그 다음 표현 대리가 승립하는 경우는 아까 표현 대리가 되어서 상대방이 본인에게 무조건 책임져야 하려면 상대방은 무슨 것? 깨끗. 근데 상대방이 과실이 있다 하면 아예 이론상 표현 대리가 될 수 없고 만약에 과실이 있어가지고 서로 과실상계 몇 대 몇 하는 거는 허용하지 않는다. 과실상계는 이건 무슨 배상할 때만 한다? 손해배상. 맞습니까? 예. 계속 반복된다. 예? 28번? 자, 그럼 28번 한번 보자.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하여. 갑을병. 무슨 병? 갑을병. 자, 틀린 것인데, 을이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했다. 무조건 나오죠. 그럼 아까 당연히 뭐 해야 된다? 추인해야 되고, 을은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 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다. 맞죠? 거절할 수 없고 당연히 뭐 해야 된다? 추인. 을과 계약책이란 병은 갑의 추인의 무슨 방? 자, 을과, 자, 국어 잘해야 된다. 누구? 을과 계약을 체결한 누구? 병은. 누구? 병은. 병은 무슨 방입니까? 상대방이죠. 그럼 추인은 누가 합니까? 갑이 하지, 본인이. 자, 상대방은 본인의 추인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지. 됐습니까? 갑은 추인하죠. 갑이 추인하잖아요. 누구한테 추인하노? 병 또는 을. 그럼 병은 본인의 추인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요거는 뭐 문제고? 국어. 아, 이렇게 국어 가지고 내는 거지. 그걸 막 어렵게 꼬아놓은 거지. 뭘 가지고? 국어. 병은 본인의 추인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그래서 2번 틀리고 3번 본인의 추인은 그 무권 대리가 있음을 알고 추인하여야 그 행위에 대해서 효과가 뭐 알고 맞습니까? 인식하에 무권 대리라는 건 인식하에 자기가 뭐 추인. 그 다음에 갑이 을에게 추인한 경우 자 대리인에게 추인했을 때는 무슨 방이 알아야? 상대방. 근데 상대방이 알지 못했다. 갑은 병에게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 누가 알아야 된다? 상대방. 그 다음 만약 을이 미성년자라면 자 을이 제한 능력자다. 무슨 갑파? 막갑파. 갑은 을의 대리행의 추인을 거절하더라도 병은 을에 대해서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진다.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갑니다. 자, 그 다음 나머지 뭐 자, 그 다음에 30번 가는데 30번 하고 무효로 넘어갑니다. 자, 갑이 을에게 X토의 담보권을 설정하는 대리권을 수여받았는데 을은 X토의 병행에 매도한 자, 담보권 수여받았는데 뭐 했다? 처분했다. 몇 조? 126조. 맞습니까? 예. 자, 근데 5번으로 갑니다. 5번으로 가는데 을이
X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간명의가 아니라 자신 명의로 병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자, 뭐 하지 않았습니까? 현명하지 않았습니다. 뭐 하지 않았습니까? 현명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명의로 병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병이 선의 상대방이 뭐? 선의 무과실이면 아예 무슨 대리 없다. 표현대리 없고, 누구 행위로 본다? 자신의 행위로 본다. 되겠습니까? 예. 대리인 자신의 행위로 보는 경우는 무슨 대리 없다? 표현 대리 없다. 자, 그럼 표현 대리 없는 거 한번 해봐라. 요거. 확정적 무효. 확정적 무효. 요 안에는 뭐, 103조, 104조. 무슨 규정 위반? 강행 규정 위반. 강행 규정 위반 무효. 무슨 대리 없다? 표현 대리 없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거 잘 나온다. 금방처럼 현명하지 않았다. 누가 확실하게 책임진다? 뭐 하지 않았다? 현명하지 않았다. 무슨 대리 없다? 표현 대리 없다. 요거. 그 다음에 또 아까 뭐, 요런 조합, 법인, 무슨 격 없는 법인? 법인격 없는 법인, 요거 꼭 법인격 없는 법인. 이뭐 결의 없이 총회 결의 없이 총회 결의 없이 처분 행위 하면은 요것도 무슨 정무요? 확정적 무효. 아예 확정적 무효. 무슨 대리 없다? 표현 대리 없다. 잘 된다 요거. 무슨 대리 없다? 표현 대리 없다. 그다음 또 아까 고고 아까 누구 앞으로 한 다음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이전한 다음, 누구? 대리인이 자신 명의로 이전한 다음, 하면 아예 무효. 요것도 무슨 대리 없다? 표현 대리 없다. 요런 거. 되겠습니까? 예. 그럼 요 대표적으로 요뭐 하지 않았다? 현명하지 않고,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했다. 그것도 뭐? 대리인 자신. 무슨 대리 없다? 표현 대리 없다. 그럼 거기에서 30번에 5번. 누구 명의로? 자신 명의로 병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게 핵심이다. 누구 자신? 대리인 자신 명의로 병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럼 무슨 방이 모르고 있다?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 누구의 행위로 본다? 대리인 자신. 무슨 대리 없다? 표현 대리 없다. 꼭 기억한다. 그 다음에 그 30번에 4번. 무슨 거래 허가? 토지 거래 허가. 무슨 대리 없다? 표현 대리 없다. 여러분, 토지 거래 허가 나오면은, 허가 받기 전에는, 토지 거래 허가 없는 상태에서는, 무슨 이행 없고, 동시행 없고, 유치권 없고, 무슨 대리 없다? 표현 대리 없다. 되겠습니까? 예, 요거. 토지 거래 허가 나오면은 허가 안 받은 상태에서는 무슨 이행 없고, 동시행 없고, 유치권 없고, 무슨 대리 없다? 표현 대리 없다. 그런 거. 나머지는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 자, 그 다음 무효 취소 들어갑니다. 뭐 들어간다? 무효 취소. 자, 1번 갑니다. 자, 무효이거나 취소할 수 있는 매매 계약이 아닌 거. 1번. 1번은 무효. 103조 무효. 2번. 104조 무효. 3번. 비진이 무슨 방이 알고 있다? 상대방이 알고 있다. 무효. 그 다음에 목적물이 확정될 수 없다. 이것도 뭐? 무효. 타인 소유 목적물로 체결된 경우, 체결된 경우 핵심 단어. 타인 소유 물건을 매매, 현존하지 않는 물건을 매매. 그대로 뭐다? 유효. 그 다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거, 2번. 여러분,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는 거, 의사표시 파트에 있는 무효 취소. 몇 개? 5개. 비진이 통정, 차고, 사기, 강박.
그 다음에 또 해제 548조 선의제. 어?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는 바로 선의제 3자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는 어느 거? 리얼, 미엄, 비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자, 3번 갑니다. 3번. 맞는 것인데, 무효의 경우 시간이 경과해도 효력은 변동. 한번 무효는 무슨 가지? 끝까지 무효. 근데 취소는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은, 자, 취소권 행사 법률행위가 있었 날로부터 몇 년? 10년.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몇 년? 3년 땡 되면 확정적 유효.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하고, 취소하면은, 그때부터가 아니고 뭐해서? 소급해서 그 자체가 무효. 취소하면 그때부터가 아니고 뭐해서? 소급해서 소급효 있다. 그 다음에 무효 취소는 경합되지 않는다. 아니죠. 그럼 여러분 아까 5세 되는 어린이는 의사무능력자 무효. 그 다음에 19세 미만자로 보면 제한능력자로서 뭐 취소할 수도 있고 5세 되는 어린이가 만약에 뭐 개학했다? 옛날에 사법시험 문제 나온 겁니다. 5세 되는 어린이가 개학했다? 이론상. 의사무능력으로서 무효고, 또 무슨 능력자로서? 제한능력자로서 취소. 하든 취소하면은 당연히 뭐가 된다? 무효. 그래서 무효와 취소는 경합되지 않는다가 아니고 경합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아까 그러면 5세 되는 어린이가 했다. 그러면 아무거나 주장할 수 있다. 제한 능력을 가지고는 뭐 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고. 그 다음 의사무능력을 가지고 무효. 아무거나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모두 포함 당사는 각각 요건을 증명해서 무효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여러분 2번, 3번은 아까 몇 세 되는 어린이가 계약했다? 5세 되는 어린이, 의사무능력자. 그 다음에 일부 무효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자, 일부 무효는 원칙적으로 무슨 무효? 전부 무효. 그치. 그 다음에 5번, 무효 취소는 특정이 주장이 있는 경우, 비로소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 하면 이건 취소. 무슨 소? 취소. 취소는 주장이 있어야 무효. 무효, 오리지널 무효는 원칙. 주장 없이도 당연히 효력 발생하지 않고. 근데 주장하는 이유는 무효를 뭐 시키기 위해서? 확인시키기 위해서 무효를 주장한다. 다시 무효는 주장 안 해도 효력 발생하지 않습니다. 취소는 주장해야 무효. 무효는 뭐 없이 주장 없이도 근데 주장하는 이유는 무효를 뭐 시키기 위해서? 확인시키기 위해서 무효를 주장하는데 주장해서 이익만 있으면 무슨지 누구든지 그래서 귀책 사유 있는 자도 위반한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그 다음 나머지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 7번으로 갑니다. 몇 번? 7번. 12번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죠? 자, 7번 판례 입장과 다른 것. 7번. 자, 2번 갑니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거래계약 당사자는 무슨 계약? 유동적 무효. 당사는 그 계약이 효력이 완성대로 협력 업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자, 여러분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는 협력해야 할 의무는 있지만 협력 안 해도 무슨 불이행 아니고 채무 불이행 아니고 해제 없고 협력 안 하는 거에 대한 무슨 배상만 있다? 손해배상. 오직 계약금 가지고 100 포기하고 무슨 없게 자유롭게. 자,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해제 있다 없다? 해제 없고 채무 불이행 없고 오직 협력 안 한 거에 대한 무슨 배상만 있다? 손해배상만 있다. 그래서 틀린 거 몇 번? 2번. 그 다음 3번.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는 계약금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지. 그럼 계약금을 주가 무효라는 걸 가지고 돌려달라는 수 없다. 그러면 계약금 돌려달라면 무슨적 무효가 되면은 확정적 무효가 되면 계약금 돌려달라는 수 있다. 나머지 맞고 그지? 그 다음에 8번 갑니다. 자, 그 다음 무효행위 전환 옳지 않은 거. 자, 1번 짱중요. 자, 무효라는 것은 성립하였지만 효력 발생하지 않는 건 무효인데 뭐 하지 않았다면
성립하지 않은 때, 그거 중요하다. 1번에 2번. 뭐 하지 않은 때? 성립하지 않은 때, 무효 어쩌고저쩌고, 무행이 전한 무행이 추인 무효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올 수 없다. 그 다음에 2번. 여러분, 단독행위는 무행이 전환이 인정되지 않는다가 아니고, 단독행위, 유언. 어? 비밀정세한 유언이, 방식이 결여되면, 이건 무효. 유언은 요식이기 때문에 방식이 결여되면 무효인데, 요걸 무슨 정서 유언으로? 자필정서. 어? 의 위원으로 인정. 요거 단독행위를 다른 단독행위로. 요식 위원은 단독행위면서 무슨 행위다? 요식이. 그래서 단독행위도 무행위 전환 인정된다. 그럼 요건 잘 안 내고, 여러분 무행위 전환 나오면 104조. 우린 4분의 1 받고 팔았다. 무효다. 나중에 어떻게 찾아올 수 있잖아요. 찾아올라니까 무슨 방이? 미안해. 야, 네 배뿐만 아니라 돈 더 줄게. 어? 어차피 너 팔려고 했으니까 무슨 케이? 오케이. 그건 무슨 행위 전환? 무행위 전환. 104조 인정된다. 꼭 기억한다.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그것만 기억하고, 그래서 8번에 2번 틀렸습니다. 나머지 맞고, 그죠? 자, 그 다음에 10번 갑니다. 몇 번? 10번. 자, 옳지 않는 거. 여러분, 1번, 2번인데, 여러분, 대리인이 행한 행위에 취소 원인이 있으면, 자, 아까 대리인에게 취소 사유가 있다, 취소권 행사. 아, 누구만? 본인만. 그 취소권은 대리인에게, 어디에다 동그라미? 취소권은 누구에게 기속? 본인에게 기속.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제한능력자 스스로는 취소할 수 있지만 제한능력 인동 안에 뭐는 못한다? 추인은 못하죠. 그럼 그 10분의 1번 제한능력자는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면 확정적 무효가 되고 다시 취소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3번 10분의 3번 여러분 제한능력자가 취소한 경우는 제한능력자는 무슨이? 현존이. 여러분 상대방은 전부 상대방은 현존 이익 하면 안 된다. 무슨 능력자는 현존 이익 발한? 제한 능력자. 그지? 그런 거. 그 다음에, 여러분, 11번. 옳은 것인데, 답 없는데, 그지? 여러분,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하면 끊고, 추인하면은 그때부터 뭐, 무슨 정류요? 확정정류요. 새로운 법률 행위가 아니고, 그, 유동적 유효가 무슨 적 유효로 변한다? 확정적 유효. 이미 대리는 없더라도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와 무권 대리는 그 효력에 있어서 동일하다. 아니죠? 예. 요는 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일단 무슨 적 유효? 유동적 유효고 무권 대리는 유동적 무효고 일단은 유동이지만 똑같이 한 개는 유효고 한 개는 뭐 무효고 그 다음 4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에 이미 실현된 급부의 반환은 그럼 받은 거 있으면 돌려주는 거 이건 무슨 이득? 부당이득 여러분 아버지가 취소권자인데 죽었다 누구도 아들도 취소할 수 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 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그 다음 12번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2번 갑니다.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취소권자는 자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취소권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에 의해서 자, 이런 취소된 경우 끊고 취소가 되면 뭐가 된다 빨리? 무효. 그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이 아니고 무효행위의 추인. 이걸 일명 꼬리 물기 취취. 뭐 할 수 있는 거?
취소하면은 뭐가 되고 무효가 되고 다시 취소권자가 취소하면은 뭐가 되고 무효 무슨 행위 추인 무행위 추인에 의해서 유효하게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에 그거 줄친다. 그게 틀렸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이 아니고 무슨 행위의 추인 무행위의 추인에 의해서 유효하게 할 수 있다. 이걸 일명 취취. 뭐 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뭐 했다? 취소한 경우 뭐가 되고 무효 하면 다시 무슨 행위의 추인 무행위의 법률행위 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이 아니고 뭐 할 수 있는 법률행위 무효할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 이에서 취소된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4번은 취소된 경우 취소권자는 취소 원인이 종료된 후에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에서 이거 아까 3번 4번 같은 내용 일명 무슨 취? 취취. 취소된 경우 취소권자가 취소 원인이 종료된 후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에 의해서 유효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가분 5번 가분 적 동그라미 무슨 적? 가분 하고 가정적 의사 요 두 개가 꼭 있어야 된다. 가분 가정적 가가 다시 뭐 가분적 가가 가상적 가분적을 다른 말로 분할 가능성 분할할 수 있고 근데 불가분적이다 하면은 일부 유효 일부 취소 일부 추인 못한다 되겠습니까? 예 무슨 적이고 가분적이고 다른 말로 분할할 수 있고 뭐 가정적 의사 요 두 개가 해야 무슨 유효 일부 유효 일부 취소 일부 추인 할 수 있다 오늘 요까지 되겠습니까? 예. 자 다음 주는 어디까지 해가 오냐면 여러분 다음 주는 점유권 앞까지 어디? 여러분 150페이지 일단은 마음은 그렇다 어디까지? 150페이지까지 되겠습니까? 예. 오늘 여기까지 마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